아빠 안 잔다. 귀로 다 듣고 있어. 자, 골드베르크 변주곡은 아마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. 그한 개의 아리아하고 그리고 그 아리아를 30개로 변주를 하는, 그러니까 변주곡이라는 건 하나의 테마가 있고 뼈대에다가 살을 붙이고 뭐 해가지고 단조로 만들었다가 장조로 만들었다가 빠르게 장식을 많이 붙여서 연주한다든지 아니면 느리게 연주를 한다든지 바꿔서 연주하는 거죠. 그래서 테마가 있고 바리에이션이 있고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거를 변주곡이라고 하는데, 그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이 특히나 좀 유명한 이유는 음악적으로 보면은 변주곡 3개씩 묶여가지고 뭐세 번째 게 이제 캐논으로 되어 있는데, 뭐첫 번째 캐논은 뭐 1도 캐논으로 되어 있고, 뭐두 번째 캐논 2도 캐논으로 되어 있고, 세 번째 캐논 이렇게 뭐좀 약간 수학적으로 막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이렇게 계산적으로 이렇게 탄탄한 구조를 갖춘 이런 어려운 건 다루지 않겠습니다. 특별한 일화가 있습니다. 바흐가 살 때는 신성 로마 제국일 때잖아요. 그러니까 러시아 대사가 와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카이저링크예요. 바흐한테 나 불면증이 너무 심해서 그런데 불면증 좀 치료해 줄수 있는 음악 없을까요? 이제 부탁을 한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바흐가 자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준게 바로 골드베르크 변주곡이다. 근데 그러면 골드베르크가 뭐냐? 골드가 앞에 있으니까 이게 뭔가 황금 비율인가? 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, 사실 그 골드베르크는 사람 이름이에요. 골드베르크 변주곡을 연주했던 연주자 이름이에요. 카이저링크 백작이 사는 그 집에 같이 살았대요. 근데 아마도 이제 고용된 거겠죠? 그 사람이 이제 하프시코드 치는 사람이었으니까 카이저링크가 음악을 아마 좋아했는가 보죠.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음악 듣고 싶으면 MP3 뭐 이렇게 플레이 해가지고 듣거나 하면 되는데, 그때는 뭐 그런 게 없잖아요. 그러니까 뭐 돈도 많겠다. 사람 하나 고용해가지고 쓰는 거죠. 골드베르크야, 이것 좀 연주해라. 그러니까 골드베르크가 열심히 연주를 해서 카이저링크가 잠에 잘 들었다더라. 그래서 카이저링크가 너무 고맙습니다, 바흐 선생님 하면서 금으로 된 잔에다가 금화를 잔뜩 채워가지고 줬대요. 이 얘기는 근데 어디에 써 있는 거냐면은 18세기, 19세기에 살았던 포르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음악학자거든요. 이분이 이제 그 바흐 선생님 그 찐팬이야. 그래가지고 이 바흐 선생님이 살아왔던 그 전기를 쓴 거예요. 그래서 사실은 바흐 선생님이 한 죽고 나서 50년 정도는 이제 잊혀졌었는데 사람들이 와,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. 참 훌륭한 사람이구나. 이러면서 그 멘델스존도 영향을 받고 뭐 그랬다고 합니다. 어쨌든 거기에 이제 써있는 이 일화인데 사실 그 지금처럼 무슨 뭐 영상이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기사가 남아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자기가 수소문하면서 알아봤을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이게 뭔가 아구가 안 맞는 것들이 조금 있어요. 그러니까 골드베르크가 연주해서 카이저링크가 잘 잤더라 했는데 그때 골드베르크 나이가 14살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일화에 대해서 사람들이 맞다 틀리다 이게 그 의견이 많이 갈립니다. 14살짜리, 야, 14살짜리한테 누가 저기 나잠좀 자게 이거 좀 쳐줘라 이런 걸 누가 시키냐 이거예요. 그러니까 골드베르크가 그 바흐의 제자였어요. 바흐랑 바흐 아들. 바흐 아들이 거의 가르쳤겠죠?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얘기했겠지. 아, 좀 아무리 막 밤새도록 연주를 해도 백작이 잠을 안 자요. 저도 못 자고 미치겠어요, 선생님. 어떡해요. 그래가지고 뭐 받아온 건지, 뭐 카이저링크한테 바쳤으면은 카이저링크에게 바친다는 누구를 위에다 적던지 아니면 뭐 아무튼 자기가 뭘쓸거 아니에요. 이거 카이저링크 백작님 꼭뭐 꿀잠 자세요 뭐 이런 거 써서 줄거 아니야. 근데 그런 게 없다고. 그런 게 없으니까 이거는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가 있고, 또 하나 이곡 듣고 어떻게 자 이걸 듣고 숙면했다니 말도 안 돼. 이런 그세 가지 이유로 이 일화가 맞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, 1700년대 중반이니까 이때 당시에 아동 인권이 그렇게 잘 지켜졌을까? 라는 생각이 일단 들어요. 그리고 백작 집에서 골드베르크가 살고 있다는 거는 뭔가 고용이 됐다는 거거든요. 활동을 좀 일찍 했을 수도 있다. 그리고 14살이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15, 16이거든요. 그러면 중학교 2학년, 3학년인데 사실 다 컸어요. 그뭐 그런 거 있잖아. 러시아의 흔한 6학년 해가지고 골드베르크도 그랬을 수 있지. 그리고 또 이제 뭐 변주가 되는 게막 빠른 부분들이 있어. 그러니까 테마가 되는 거는 되게 느리고 평화롭거든요. 근데 바로 1번 변주만 가도 엄청 복잡해요. 막 급해. 근데 그거를 듣고 잘수 있냐? 근데요, 여러분 그거 아세요?
헤비메탈 들으면서 자는 사람도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카이저링크의 취향상 그걸 듣고 잘 수도 있다. 어? 아무리 불면증이어도 자기 취향에 맞는 걸 들으면서 잘 수 있지 않느냐. 그렇게 또 반박할 수 있지 않나 싶어요. 그러지 않았을까요? 야 골드베르크야 잠 좀 자게 나 저기 그거 있지? 그거 좀 쳐봐. 그럼 이제 골드베르크가 아씨 나도 졸려 죽겠는데 씨. 어떻게 돈 받으려면 쳐야지. 띵 띵 띠리링 띠링 띠디딩 띵 쳐. 아리아 딱 쳐. 자나? 카이저링크가 나 아직 안 잔다. 그럼 이제 1번 변주. 아이씨, 할 수 없지. 1번 변주 쭉 치고. 자나? 자나? 아직 안 잔다. 우리 아빠들, 그, 저기, 소파에서 뉴스 틀어놓고, 아, 주무시나? 딴 거 딱 틀면, 아빠 안 잔다. 귀로 다 듣고 있어. 아무튼 카이저링크는 계속 다른 또 백작 집에 뭐 고용돼가지고 살고 그런 거 보니까 제가 보기에 뭐 14살 때도 고용돼서 살았던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골드베르크가 일단 이 곡을 초연했다는 거는 맞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. 아무튼 골드베르크 변주곡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. 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야기하는 이 음악사에 대한 거는 너무 또 학문적으로 다가가지 마시고 음악사 연희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런저런 얘기들 재밌게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까지입니다.